지난 2020년 출범한 초대 민선 충북 체육회를 이끈 윤현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기 회장 선거에서 2파전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2기 회장 선거에는 윤 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3년간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에 법정 법인화에 기여하고 충북체육회 소속 스쿼시팀 등을 창단해 지난 103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득점을 올리는 등 민선체육회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장이 내년 6월 25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체육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충북체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도민들이 체육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청주시 체육회장 선거는 2파전 구도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인 전흥식 현 회장과 김진균 전 충북교청 회장이 시체육회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제천과 괴산, 진천, 음성 등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출범하는 민선 2기 충북체육회의 최대 현안은 역시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재정 자립입니다. 하지만 도세의 2%를 지원받는 내용의 조례 재정을 추진하던 체육회는 최근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현재 110억 원 정도인 지원액을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체육계 인사가 아닌 도청 국장 출신을 사무처장에 다시 임명한 것도 민선 체육회가 여전히 자치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충북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화가 미흡하여 원활한 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첫 위탁 관리하는 차기 충북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5일 무투표로 결정되며 시군체육회장은 오는 11일과 12일 후보 등록을 거쳐 22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